네, 이번 주 놓쳐서는 안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이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창업기업의 노하우를 전해는 창경궁으로의 초대, 또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수학 이야기를 알려주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 그리고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을 찾아가는 한국의 맛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창경궁으로의 초대,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방송됩니까? 네, 가수가 없어도 가사와 멜로디를 입력하면 보컬을 포함한 노래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음악용 음성 합성 기술 기업을 찾아갑니다. 이 기술은 악기 재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한 기업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당시 일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이 기술을 일본 현지에서 경험한 강원모 대표는 음악용 음성 합성 기술의 시장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국내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수입해와야 하는 수고와 고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 점이 강원모 대표가 음악용 음성 합성 기술을 연구 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강 대표는 2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 순수 기술만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음악용 음성 합성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사무실에서는 강원모 대표와 함께 음성과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창경궁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 가사와 멜로디만 입력하면 가수 없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파일.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창경궁의 초대에서 많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맛.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네, 조선시대 전국 제1의 남사당으로 이름을 떨쳤던 곳이 바로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맞춤이란 말을 탄생시킬 유기 그릇까지 전통이 깃든 자랑거리가 가득한 고장인데요. 다양한 향토 음식들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급으로 정한 꼽히는 안성 항우와 한우와 안성장에서 국밥으로 시작돼 1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곰탕 한 그릇, 그리고 우리나라 콩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온 청국장 밥상까지 안성맞춤의 고장에서 특별한 밥상을 만나봅니다. 안성의 소고기 전문점에서는 매일 아침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직접 소고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안성 항우는 소를 사육해서 도축과 유통되기까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그 이름만으로도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안성항우는 영하 1도에서 7일 정도 냉장 숙성 과정을 통해 출고됩니다. 숙성 기간 동안 효소작용이 일어나 그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한우 고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 맛에서 만나보시죠. 네, 안성 한우의 곰탕의 청국장까지 이 한국의 맛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 이번 주 눈여겨볼 프로그램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